자, 이번에 할 게임 조인전 대 제트맨이죠. 아 진짜요? AB 누르고 스타트를 누르면 베리아드가 나온다고요? 잠깐만요. 안 나오는데요? AB 누르고 스타트? 셀렉트가 아니고요? 자, 이거 보고 갑시다. 오프닝 한번 보고 갑시다. 자토 자토 자토만 도비다셋. 자토 자토 자토만. 네, 한번 해볼게요. 와, 멋있다. 와우, 장난 아니야. 자, 스타트 누를 때 AB 누르고 어떡해요? AB 누르고 스타트? 안되는데? 키가 3개 이상 안 먹어서 그런가? 키보드가 똥이어가지고 안 나오는 건가? 네, 오케이. 일단 노말로 갈게요. 네, 노말로 가겠습니다. 왜 안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알아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세요. 어디로 갈지 말씀해주시면은 그쪽으로 갑니다. 멍청한 외계인들 제가 다 소탕하겠습니다. F 먼저 가자고요? F가 없는데. 자, 그럼 순서대로 갈게요. 순서대로.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로 할지 정해주세요. 누구로 할지 정해주세요. 그거 말씀해주시면은 자, 그 캐릭으로 갑니다. 핑크요? 오케이. 핑크 남자 아니에요? 아니구나, 여자구나. 그린 없어요. 오케이. 핑크 갑시다. 자, 핑크는 총을 사용하죠. 연약한 여자여가지고 총으로 싸웁니다. 남자처럼 칼 쓰지 않아요. 떡대못은 남자임. 육덕지죠 아주. 이 정도가 안되면 솔직히 지구 지키는 거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주셔야 돼요. 얘네들은 모델이 아닙니다. 모델이 아니죠. 아,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어! 잠깐만. 오, 오케이. 또 왔어. 어! 오, 이 자식. 톡톡톡! 와, 롤짱보다 더 잘 싸우는 것 같은데? 대단해.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때, 이 허벅지 굵기 좀 보세요. 와, 장난 아닙니다. 자, 구구하면서 지나갔죠. 쓰고 갔죠. 아야, 톡톡톡. 오케이. 자, 보스방 도착했습니다. 자, 거울 보스인 것 같죠? 딱 보니까 거울. 카가미 지겐이에요. 자, 우리 합체씬은 무조건 봐야되죠. 이 로봇 전대물 같은거 보시면은 합체씬은 절대로 생략하지 않습니다. 적들도 건드리지 못해요, 합체하는 동안은. 정말 장난 아니죠. 다들 쫄아가지고 호호 제트맨이다 하면서. 합체. 자, 어우 이 자식.
아, 어, 씨. 어. 자, 잽으로만 이기겠습니다. 잽으로만. 잠깐만. 저 스트레이트를 날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스트레이트를 날리지 않을게요.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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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이거 질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어, 왜 이래? 왜 이러지? 어! 어! 특이점이 왔어. 핑크가 죽어버렸어. 어, 뭐지? 갑자기 왜 갑자기 프레임 드랍이 됐지? 아, 이거 이상한데요? 잠깐만. 저기 버그 썼나봐요. 해킹했나봐요. 지금. 제 로봇 해킹해가지고, 해킹당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거 말고는 이상한데, 이거? 어, 왜 프레임 드랍이 일어났지? 자, 후구! 후구! 이렇게 지나가 주시고요.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아,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어떡하지? 흥분하고 있는 건가, 지금? 목소리 커지면 안 되는데. 자. 아! 어, 이거 큰일 났는데? 오케이. 자, 그 뭐냐, 더 파이팅에서 보시면은 그 천만호가 어 뭐냐 세계제패하러 갈 때 잼만 쓰면서 깨죠. 잼만 쓰면서 상대를 제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처럼 저도 잼만 쓰면서 상대를 제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와무니까. 마모 피지컬이면 그 정도는 보여줘야죠. 네, 마모로요. 천만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같은 프레임 드랍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자 합체 씬은 당연히 봐야 되죠. 우리 제트맨이 합체하는 장면인데 당연히 봐야 되죠. 파이널 퓨전! 아유, 소리가 너무 커지고 있어. 자. 오! 어, 왜 선빵에 맞아버렸네? 오! 잠깐만. 뭐야, 왜 이렇게 세? 이 녀석? 어, 잠깐만. 오우씨. 왜 이렇게 쎄? 어! 잠깐만! 잠깐만 봐줘 좀만! 야 잠깐만 봐줘! 봐줘 나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야 잠깐만. 으아악! 어, 오케이, 좋았어. 대등해졌죠? 잠깐만. 죽어! 오케이. 잡았죠? 제가 스트레이트를 안 쓴다고 했지, 어, 기술을 안 쓴다고. 아니, 또 죽으면은 또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극적으로 이겨야지. 자, 두 번째 에어리어 갑시다. 자, 이번엔 누구로 할까요?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자, 누구로 갈까요? 누구로? 핑크는 썼으니까 제외하고. 말씀해주세요. 말씀해주시면 그쪽으로 갑니다. 걔로 갈게요. 블랙으로 갑시다. 네, 블랙으로 갈게요.
제일 먼저 말씀해주신 샘김님 말대로 블랙으로 갈게요. 블랙 만화에서 보시면 그 전대문 보시면은 블랙이 나중에 죽어요. 이게 막장 스토리라고 해서 블랙이 나중에 강도한테 칼빵 맞고 죽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잔인한 게임이죠. 아 잔인한 게임이래. 잔인한 전대물이죠. 아 블랙이 건달이에요? 사실 제가 이거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거든요.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충공갱 결말이어가지고 자 이렇게 맞으면서 지나갑시다. 한번 써주시고 네 강도한테 죽는데요. 칼 맞아가지고 그것도 자기 여자친구 뺏겨가지고 자기 여자친구 결혼하고 있는데 결혼하는데 가면서 칼빵 맞아서 죽는 걸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충격과 공포에 그지 깽깽이다 막 이런 식으로 결말이 많이 나왔었죠. 아 칼빵 맞아요? 자기 여자친구 뺏겨가지고 그 뺏긴 애 결혼식에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보려고 가는데 칼빵 맞아가지고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어린애들 보는 거 치고는 좀 잔인하고 스토리가 막장이었죠. 이 게임 이름 조인전대 제트맨입니다. 전대문 이름도 똑같아요. 조인전대 제트맨이에요. 자 보스방 도착했습니다. 네 추천 잊지 맙시다. 김치 추천 말고요. 자 카메라맨이죠. 카메라맨. 아 페르시아 할 때 하기로 꼈는데 오늘 페르시아 안 와. 페르시아 나중에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라딘 먼저 깨고요. 알라딘 제가 조만간에 해볼 생각입니다. 자 우리 합체씬은 꼭 봐야 되죠. 합체씬 보고 갑시다. 오 좋았어. 파이널 퓨전. 자 합체했죠. 자 갑시다. 자 저는 잼만 씁니다. 절대로 스트레이트는 쓰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트레이트가 나가버렸네요. 빨리빨리 공격을 하려다 보니까 스트레이트가 나가버렸어. 카메라맨 미안해. 아! 자. 톡, 톡, 톡. 톡. 아! 어? 잠깐만. 오. 자,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어요? 오케이. 죽어라! 푸식! 푸식! 오케이. 핏살기요? 핏살기 있는데 안 씁니다. 저 위험할 때 말고는 안 쓸게요. 핏살기는 항상 위험할 때 써야 되죠. 막 다 죽어갈 때.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럴 때 쓸게요. 네, 봉인하고 싸우고 있어요. 오른손과 핏살기를 봉인하고 있죠. 스트레이트를 봉인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스트레이트가 핏살기잖아요. 너무 잘해가지고 적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제가 스트레이트를 봉인해야지 좀 싸움이 할만해집니다. 자 에어리어 C로 가서 자 이번엔 누구로 할까요? 블랙이랑 핑크 했으니까 얘네들 제외하고 레드, 블루, 옐로우 골드요? 골드 얘 말씀하시는 건가? 올빼미? 10번 올빼미! 일단은 옐로를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옐로로 먼저 갈게요. 어차피 한 캐릭씩 다 할 거니까 일단 이번에는 옐로우로 갑시다. 자, 옐로우는 아까 그 조인전드 제트맨 제가 오프닝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그거죠? 그 뭐냐 돼지죠 돼지. 파워 쿵척쿵척 쿵척쿵척 톡톡톡 쿵척쿵척 하면서 때리죠 이렇게. 아 농부예요?
왜 또, 왜 또 뭐가 불편해요, 또. 네? 뭐가 또 불편합니까? 자, 여기서. 후비! 이렇게 지나갑시다. 저 위로 올라가는 게 좋긴 한데, 밑으로 가도, 밑으로 가면 이런 게 나오죠. 후비! 오케이. 아, 꿈쩍꿈쩍이 불편하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돼지라고 할게요, 돼지. 그냥 꿈쩍꿈쩍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돼지라고 할게요. 자, 오케이. 잠깐만. 자, 이렇게 때리는 거 조심하면서 갑시다. 자, 보스방 도착했습니다.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자, 이번 보스는 버스인 것 같네요. 저 처음에 저거 지하철인 줄 알았거든요? 지하철인 줄 알았는데 버스라고 그래서 시즈루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저 버스라고. 저 옛날부터 저건 지하철로 알고 있었는데. 자, 파이널 퓨처!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합체하고 있죠. 깽판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추천하겠어요. 네, 이거 스킵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전대문 보시면서 스킵하는 거 봤습니까? 거기서 합체 장면 안 나오고 그냥 될 때 있었어요? 적들도 다 봐주는데. 합체할 때는 다 봐주죠. 자, 이렇게 잼만 씁니다, 저는. 저는 잼만 씁니다, 잼만. 아!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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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잽 잘하죠? 이 정도는 돼야지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죠. 톡, 톡. 야거르냐 이 자식아.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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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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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오케이. 톡. 자, 피 한 칸 남았으니까 그럼 필살기로 푸샥 잡을게요. 어차피 이겼으니까. 되게 볼품없죠? 필살기가 근데. 겨우 저거야? 버드미사일 같은 거 하나 날아갈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죠. 자, 에어리어 D로 갑시다. 자, 이번에는, 레드하고 블루 중에, 레드하고 블루 중에 어디로 갈까요? 레드, 블루 중에 정해주세요. 정치 성향대로 가자고요? 네, 블루도 여자예요. 저 그럼 블루로 가겠습니다. 블루로 갈게요. 오케이. 버드미사일 이렇게 쏘죠? 버드미사일이 아니지. 이거 비둘기 영어로 뭐죠? 피존인가? 아이고. 오케이. 연식이 있으셔서 한나라당이라고 파란 거를. 자, 이렇게. 소중한 저 다리, 제3의 다리를 이렇게 쳐주면서 지나갑시다. 항상 하체를 때려줘야지 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요. 자, 여기서는 이거 얻었으니까 후후. 자, 이렇게 앉아서 쏴줘야 되죠. 이렇게. 잠깐만. 톡
아이고. 톡, 톡. 자, 이렇게 잘 쏘면서 지나갑시다. 이거는 이렇게 가랭이 사이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치는 방법이죠. 정말 잔인한 무술이에요. 네, 잔인한 무술입니다. 얘네도 이렇게 한 방에 나가 떨어지죠, 맞으면은. 총으로는 세 방 맞아야 죽는데, 얘네들이 이거, 다리 사이에 이거 한 방, 발차기 한 방 맞으면은, 한 방에 나가 떨어져요, 이렇게. 자. 아니요. 아, 그러고 보니까 블루도 그거구나. 하체가 튼실하네. 육덕지네요, 보니까. 네, 다리 힘이 엄청 센 것 같아요. 자, 이번 보스. 아르마딜로죠. 아르마딜로. 자, 합체씬 봅시다. 합체! 네, 라이트 아르마딜로. 지구방위 대! 제트맨! 오케이. 자. 오우씨. 저씨, 손방을 때리네. 자, 이번엔 거리 조절하면서.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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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죠? 아, 이 자식. 불쌍한 녀석. 와, 스웨이 봤습니까, 방금 전에? 제 스웨이? 장난 아니죠? 오, 이 녀석 근데 펀치가 대단해. 맞으니까 뒤로 밀려나죠? 오우씨. 호! 슉! 푸식! 어! 호! 호! 푸식! 오케이, 좋았어. 호! 호! 톡! 아! 봤습니까? 이것이 바로, 와지컬? 가드는 있어야죠. 여러분들, 가드는 있어야죠. 자, 조용히. 지금 또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아. 자. 호, 호, 톡! 아, 좋았어. 야, 야거러지야, 이 자식아. 아, 봤습니까? 저의 쩌는 스웨이와 더킹. 어, 아우, 오! 오! 정말. 한 대 맞았어. 톡! 자, 이제 필살기 갑시다. 오케이. 오, 끄우! 버드 미사일 날렸죠? 자, 이제 에어리어 2 갑시다. 조용히 할게요, 이제, 진짜. 자, 레드 호크, 레드 비둘기죠? 자, 마지막은 이제, 우리 주인공 레드로 가야겠죠. 칼을 쓰는 애들이 피통이 많아가지고 쓸만합니다. 데미지도 세고요. 강한 남성이라서 그런지. 네, 레드하고 옐로우하고 블랙하고 남자죠. 어, 잠깐만. 자, 여기서 구구. 자, 잡고요. 아! 자, 이렇게 잡고. 이 녀석도 잡아줍시다. 날 쳤으니까 죽어야죠. 구구! 네, 저도 옐로우 핑크가 여잔 줄 알았는데 그거더라고요. 아, 제트맨에서는 블루가 여자더라고요. 네, 드라마 방영 당시에 되게 화제였다고 그랬죠. 네, 강도 칼방 맞아서 죽죠, 블루가. 그것도 블랙이 칼 맞아서 죽어요. 핑크는 당연 남자 아니냐? 아니에요.
적어도 옛날에는 여자였습니다. 지금은 남자일지 몰라도 지금 엉덩국 때문에 많이 그 핑크에 대한 그런 차별적인 발상이 많이 달라졌죠. 엉덩국 씨 때문에 핑크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번 보스 코끼리죠. 네, 맞아요. 그러게요, 악의 주식도 물리치던 놈이 양아치한테 죽었어요. 자, 합체 성공했죠? 저 녀석이 열심히 지켜봐줬습니다. 자, 이 녀석은 공격하는 게 꽤 멀리서까지 달려들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렇게 피해주고 때려줍시다. 최대 두 대까지밖에 안 때려요. 두 대밖에. 잠만. 이거 페이스에 말려들었는데. 이렇게 잽으로만, 잽을 최대한 많이 때려줘야 되죠. 잽으로만 상대를 하기 때문에. 잠만. 자, 엄청난 스웨이 능력. 장난 아니죠? 오케이. 미쳐! 흐아! 푸식! 오케이. 흐아! 푸식! 자, 빗살기! 푸식! 죽어라! 오케이. 잡았죠? 마지막 피 한 칸 남았을 때는 필살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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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엇박이에요? 저 박자 제대로 맞췄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 어떤 캐릭으로 할까요? 마지막인데 어떤 캐릭으로 해야 좋을까요? 말씀해주세요. 마지막은 핑크인가 역시? 빨강이요? 블랙으로 가서 죽고 그 다음에 핑크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블랙으로 일단 몸빵을 하면서 갑시다. 네, 그 작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블랙으로 가면서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원작 재현하려고 원작 재현하려고 이렇게 갑니다. 오케이, 잘 피하죠. 블랙 가서 죽어요. 어, 잠깐만, 진짜 죽겠는데? 어? 자, 이제 핑크로 갑시다. 어, 뭐야, 이거 처음부터야? 아, 귀찮네. 귀찮게 하네. 블랙 죽은 이유가 없잖아, 이거. 블랙은 허무한 죽음을 당했죠. 죽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블랙 왜 죽은 거지? 자, 이렇게. 천천히. 하이 마무 피지컬.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원작 재현을 위해서 일부러 죽은 겁니다. 자, 항상 다리 사이를 정확히 조준해서 사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뭐야. 아, 구구 못 먹었네. 후후. 구구를 못 먹었어요. 아, 근데 제가 약간
뭐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 시간대면 보통 고3이면 자지 않나요?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 이 시간대면 고3이면 원래 잘 시간인데. 아니 어제 딱 이 시간대에 와가지고 그냥 도저히 그거라고 못 자겠다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네 떠들면 제대로 못 자잖아.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어제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초인종이 눌리더니 밑에 집에 계신 아주머니분이 오셔가지고 야 조용히 좀 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왔다 갔어요. 자 보스방 도착했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잠이 잘 올 텐데 졸려가 피곤해가지고 잠이 잘 올 텐데 이상하게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보니까 잘 못 자는 것 같더라고요. 자 마지막 보스입니다. 자 네 최종 보스입니다. 자 파이널 퓨전. 자 아 목이 마시 갔네. 지구방위 대 제트맨. 오케이 제트맨 저 투구가 에러예요. 투구가. 자 이 녀석도 잽으로 잡겠습니다. 잽으로 자 거리 조절 잘하면서 더 파이팅 보시면 아시죠? 그 저 뭐냐 일랑이 거리 조절 잘하죠. 이렇게 찾은데 안 먹혔네. 오케이 캔슬 시켰고요. 자, 이렇게 아 쓰지 좀 마. 어 이거 안 좋은데? 톡! 톡! 오케이 어! 톡! 톡! 오케이 아우! 오! 오케이 세 대나 쳤구요. 왔어. 오케이 자 방금 봤습니까? 저의 스웨이 장난 아니죠? 스웨이 더킹 지금 장난 아니죠? 지리고 있죠 지금. 이것은 발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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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지 아. 자, 우리 블랙의 영혼이 가가지고 복수를 해줍시다. 블랙의 영혼이 가서 복수를 해줍시다. 네. 무조건 켜낭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켜낭을 합니다. 저는 진짜 너무 긴 게임이 아니면은 켜낭을 해요. 슬렌더맨은 안 돼요. 자, 다시 핑크로 가서 복수를 해줍시다. 핑크로 가서 복수. 원래 죽은 운명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죽을 운명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죽을 사람은 죽게 돼 있어. 블랙은 원래 죽죠. 톡톡톡 톡톡톡
네, 맞아요. 전작에서도 칼 맞고 죽죠? 아, 잠깐만. 어, 이거 위험한데? 자, 여기서 후후 써주시고 갑시다. 여기서 얘가 줄텐데. 구구 받았죠? 오케이. 자, 고간, 아, 자, 그 뭐냐. 제 3의 다리를 쳐주면은, 죽죠? 발로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오, 잠깐만. 톡톡톡. 잘못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나요? 아까 인형의 실화 할 때처럼 약간 꿈을 꾸신 것 같은데, 착각인 것 같습니다. 착각하신 것 같아요. 고추라고 하면 그거 생각나가지고요. 고추거리 생각나가지고. Hey, 고추걸! 그러면서. 김치어리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생각이 나버려가지고요. 고추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잘. 97군번 아니고요. 97년생이죠. 97년생 풋풋한 천년 스무 살 와무. 자, 다시 도착했습니다. 저렇게 빨갛게 지금 양념이 돼 있는 저 보스를 잡을게요. 다시 파이널 퓨전! 하면서 추천을 하죠. 이번에 이긴다. 97학번 아니고요. 스킵 안 해요. 여러분들 전대물에서 이거 합체하는데 스킵하는 거 누구 본 적 있습니까? 다 보죠. 맞아, 세일러문에서도 그래. 이렇게 변신할 때 스킵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스킵 안 해요, 여러분들. 웨딩피치 막 세일러문 변신할 때 스킵합니까? 안 하죠, 다들? 하면 이상한 거야. 하면 약간 이상해요. 그거 보려고 하는 건, 보는 건데. 자. 오케이. 자, 더킹이랑 스윗. 잘 조절하면서.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되죠. 이 싸움은 실전이야, 이 자식아. 오케이. 봤습니까? 방금 거리 유지하는 거? 오! 오, 이 자식 치사하게. 오우씨. 아, 좋았어. 어! 아이, 씨.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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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대단하게 때렸고요. 좋았어. 이번에 이겼다. 자식! 한 대 맞아라. 봤습니까? 엄청난 위빙, 엄청난 컨트롤, 엄청난 스웨이, 엄청난 더킹. 푸샥! 오케이. 후아! 푸샥! 오! 후아! 푸샥! 어, 좋았어! 푸샥! 오오오, 잠깐만. 자, 마지막 필살기로. 어, 잠깐만. 오, 오! 잠깐만. 야. 너도 비싸게 써봐, 이 자식아. 내가 받아주지. 내가 받아주지, 이 자식아. 봐봐. 으아! 푸샥! 오! 뭐야, 잡았는데? 오! 내가 진 거야? 내가 진 거야? 아니. 같이 죽었잖아. 아니, 같이 죽였는데? 뭐지? 뭐야, 이게? 아니, 방금 전에 같이 죽었잖아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아. 자, 이제 안 봐주고, 제 본캐로 합니다. 자, 본캐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 본캐는 노란색이요, 사실. 노란색 애로 제가 제일 잘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어, 잠깐만. 어, 너무 급하게 간다. 잠깐만. 남자라서 제가 캐릭터가 남자 캐릭이어가지고 제가 소중히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 조심해서. 갑시다. 여캐는 제가 소중히 다루는데, 남자 캐릭은. 자, 이렇게 여기서 한번 써주시고요. 99 한번 써주고, 갑시다. 옆집 형 두기 입금됐네. 옆집 형 없어요, 여러분들. 이웃집하고 사이도 다 안 좋은데. 방송하다가 사이 지금 다 안 좋아지게 생겼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자, 이렇게. 자, 요거 먹자마자 바로. 옆집 누나는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는 상상에나 존재하는 그런 거죠. 옆집 누나 막 이런 거는 상상에나 존재합니다.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자, 거의 다 왔죠? 오호! 오케이. 자, 이제 진짜 이깁니다. 이제 안 봐줄게요. 아까 진짜 좀 아스트랄하게 이겨보려고 한 방 남겨놓고 둘이서 핏살기로 갔다가 싸웠는데 같이 핏살기 쓰면 제가 지네요. 아니, 어떻게 주인공이 더 약하지? 로봇 스펙이 구려서 그런가? 돈이 부족했나봐요. 네, 제발 깰게요. 아, 로봇이 이거 중고여서 그런지 중고품으로 만들었나봐요. 아케, 이거 키도 작아. 이게 로봇이 키가 쟤보다 작죠? 어, 잠깐만. 어, 이거 안 좋은데? 자,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진짜 맞는 것처럼 소리가 나네. 어, 잠깐만. 오케이, 네 대 때렸고요. 나비처럼 날아가서 벌처럼 쏴라. 어, 잠깐만. 자식! 톡! 어! 이거 안 맞네? 원래 이거 맞을 텐데? 오케이. 자, 이렇게 때릴 수 있죠? 톡! 아, 야, 그러냐, 이 자식아! 어! 어, 잠깐만. 톡! 어! 어! 어, 잠깐만. 저런 거 캔슬 시켜줘야 되죠? 톡! 어, 잠만. 어, 야, 씨. 오, 이 녀석 장난 아닌데? 오, 이거 진짜 위험하다. 오, 씨. 어, 아. 자, 이번에 이깁니다. 야, 왜 이렇게 그거야? 허! 오케이. 자, 이겼죠? 맞습니까? 이겼습니다. 이게 바로 아지컬. 극적으로 이기죠, 항상. 우직근 꽝꽝. 자, 부서졌죠? 자, 지구를 지켰죠?
아, 지구 지키고 있는데 아래층이 올라오는 걸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지구를 지켰는데? 오, 오케이. 했습니다. 자, 재밌게 보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음악 좋다, 이거. 네? 네, 고3이면 당연히, 모르겠어요.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아들이래요, 아들. 아들이어가지고, 제가 여자였으면은, 여고생이었으면 제가 진짜 조용히 했죠. 제가 방송을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방송 안 하고, 집에 찾아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케이크 들고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제가 민폐를 끼쳤네요. 그러면서. 아, 여고생 방이 어디죠? 그러면서. 오. 자, 끝났습니다. 엔젤 타임. 오.